안녕하세요. 저는 4학년 공강원입니다. 지금부터 말세의 징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구 종말의 예언자는 2012년 12월 21일이 지구의 종말이 온다고 했지만 불발탄으로 끝났습니다. 마야 문명에서도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도 웹풋의 예언도 역시 허무하게 맞았습니다. 특히 웹풋은 2001년 9.11 대회와 콜롬비아 우주정보소 탐사, 2004년 인도양 지진의 등을 예측하여 시선이 끈 바에 있었습니다. 한편 만에 하나라도 예언자들의 예언대로 지구 종말이 천지 이변으로 이루어진다면 심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말세의 징조의 예언 때문에 인류는 공포와 불안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혹시 미래에 다시 인류의 종말이 이렇게 현실로 다가온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서도 마태복음 24장 29절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라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천변지가 일어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는 그날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라는 그 심판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불로 인류를 심판하실까요?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내가 불 땅에 되도록 하느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니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이 불심판하신다고 하셨지만 성경에서는 실제로 불심판하시는 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불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불일까요?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52, 53절을 보면 예수님 때에도 말세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덤들이 열리며 다른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외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처럼 이미 땅에서 사라져버린 시체들이 정말 다시 살아난 것일까요? 이러한 성경의 내용은 현대인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예언자의 예언이나 성도의 문자대로 천변지가 일어날 것인가?